오늘은 어제 재워놓았던 그 돼지고기 고추장 양념에 재워놨던 이 돼지고기 제육볶음을 한번 그 프라이팬에다가 지글지글지글 한번 구워볼 거예요. 이거. 사실은 반은 덜어서 친정 엄마 갖다 줬어요. 그래서 얼마 안 돼요. 이제 먼저 불을 올리고 짠. 조금 이따가 올려야겠네. 이게 조금 달궈진 다음에 해도 되고 지금부터 올려도 됩니다. 지금부터 올릴게요. 간이 아주 잘 됐을 거예요. 약간 고누라이팬에 하면 조금 더잘 돼요. 근데 우리 프라이팬이 요게 청양고추가 여기에서 그 칼칼한 맛이 나오면서 이건 청양고추는 필수예요. 필수. 고기 양념에서 청양고추는 필수. 여기에 뭐 들어갔냐면 고추장, 파마늘은 기본이고 고추장, 매실액기스, 그 다음에 맛술, 그 다음에 설탕 좀 들어갔고 참기름 들어갔고 참기름 참깨도 들어갔고 파마늘, 양파, 그 다음에 청양고추. 이 홍고추는 있으면 넣고 없으면 말고 네 이렇게 들어갔습니다. 거기다 소금, 간장, 간장도 한 숟갈 들어갔네. 간장 한 숟갈 들어가고 삼초 소금이라고 조금 들어갔어요. 그래서 그 마트 같은 데서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렇게 묶어놓은 거, 그거를 재면 다른 야채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른 야채가 들어가면은 이게 조금 양이 많아져요. 자기 몸에서 고기에 자기 몸에서 기름이 나올 때까지 약한 불에서 이것도 처음에 센 불에 하다가 조금 중간에 불을 줄여줘요. 한번 이제 뒤집어서 그렇게 이게 여기다가 이렇게 볶음자 액기스 같은 거, 한 숟갈 정도 이렇게 넣으면은, 그, 풍미가 아주 좋은데, 제가 그거 요새 못 구해서, 그냥 이렇게 하는데, 다음에 그거 넣고 한 번 더, 볶음자 넣고 한번 하는 거, 알려드릴게요. 이렇게 이제 센 불에서 하다가 이게 조금 어느 정도 수분이 나오잖아요. 그럼 약한 불을 줍니다. 줄여서. 약간 불을 줄인 다음에 이때 여기 이 표고버섯을 좀 이렇게 항상 준비해 놓고 있는데 이거 트레이더스에서 샀어요. 근데 저는 트레이더스에서 산 표고가 먹어본 표고 중에 제일 그래도 맛이 있더라고요. 그런데 전통시장에서도 돈 비싸게 주고 사면 좋은 거 삽니다. 그래서 이걸 많이 넣으면은 어쩔지 모르니까 한번 넣으면서 한번 봅시다. 네. 다 넣는 것보다 요 정도만 넣으면 좋을 것 같아요. 조금 남겼어요. 그래서 다른 새로운 야채가 들어갔으니까 이제 이때 불을 한번 조금 올려줘요.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나왔던 그 기름하고 표고에 이렇게 배어
들어가면서 이 표고도 맛있어요. 이 표고 아니라도 버섯 종류, 뭐 새순이 버섯이나 뭐 양송이 버섯이나 버섯, 무파리도 괜찮고요. 버섯 종류를 이렇게 조금 넣으면 이것도 버섯도 먹고 그렇게 하면 됩니다. 뭐 하면서 이렇게 말을 많이 못해가지고 이렇게 됐을 때 쎄게 올렸다가 다시 또 한번 살짝 끓여줘요. 그런 다음에 뚜껑을 덮어요. 뚜껑을. 뚜껑을 덮고 불을 약한 불에서 약한 불에서 해야 자기 몸에서 기름이 나와요. 조금 기다려봅시다. 이렇게 자기 몸에서 기름이 나오는 거 보이시나요? 아, 조금 아쉬운데, 이제 이렇게 하고, 워낙 고기가 이제 얇게, 떨어져 있던 고기였기 때문에 오랫동안 할 필요는 없고 다 됐습니다. 이때 한 번 더 세게 올렸다가 세게 올렸다가 불을 불조절이 사실 음식에는 굉장히 중요한데 세게 올렸다가 덮고 아예 꺼버려요. 그러면 다 된 거예요. 한 1분 정도 기다렸다가 먹으면 돼요. 여기서 여러분들은 1분을 기다리실 필요 없이 빨리 돌리기 하세요. 지루하실 것 같아서 열어보겠습니다.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밥하고 맛있게 먹으면 될 것 같아요. 오늘 제육볶음, 오늘 저녁 제육볶음 완성! 좋아요, 구독!